하락장을 대비하는 가치 투자자를 위한 10가지 조언. 1. 주식 투자는 쇼핑하는 것과 같다. 같은 상품이면 가능한 한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가능한 한 더 싸게 사는 것이 좋다. 어떤 상품이든 가장 인기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는 세일을 하지 않는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식, 사람들이 침을 튀겨가며 칭찬하는 주식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주목받지 못하는 주식, 소외당하고 있는 주식이 세일 중인 주식이다. 2.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면 세 가지 면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얻은 차익이다. 둘째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 얻는 차익이다. 셋째는 배당금을 받아 얻는 수익이다. 3. 남들이 다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는 물론이고 펀드 매니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싼 주식을 골라 사는 가치 투자자들은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인기주 명단이 아니라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소외주 명단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4. 기업 내부자가 적대적 인수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돈을 털어 회사 주식을 산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회사가 앞으로 좋아져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주가가 싸 기본적으로 치명적인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자산이 부채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6.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업이다. 7.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이다. 8. 가치 투자는 간단하다. 가치 투자에는 뛰어난 두뇌가 필요하지 않다. 평균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치 투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치 투자란 어떤 사람에게서 1달러 가치를 60센트에 사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시 1달러에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9. 펀드 매니저의 95%가 A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A 주식을 따라 사면 설사 A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다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 95%가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A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이 군중 심리를 거슬러 5%만이 산 B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B 주식이 떨어지면 당신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군중 심리를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를 하면 대다수 펀드 매니저를 따라갈 때보다 평판과 경력의 흠집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가치 투자를 실천하면 대중들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때로는 멍청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10. 가치 투자를 할 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은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발견해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이제 그 나머지는 그 주식에 달렸다. 그 주식은 내일 당장 실제 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심지어 5년간 주가가 별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할 수도 있다. 그 주식이 언제 재평가를 받아 실제 가치만큼 주가를 인정받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가치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다른 투자 전략에 비해 수익률이 크게 저조한 시기도 나타난다. 이럴 때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가치 투자의 기준에 맞는 주식이 거의 없는데 주식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좌절감이 더욱 심할 것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것이다. 때로는 가치 투자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은 최고의 인기 주식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가치 투자자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을 뒤늦게 쫓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뜨거운 주식시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때다.